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버튼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을 사시면서 소비자 물건을 사시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리턴하는 경우 아니면 리펀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부분이 수월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해결이 잘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만큼 굉장히 상대 회사가 클레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미국에서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시는 방법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러한 소비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시는 중에 렌트비에 관련돼서 랜드로드나 관련되어 있는 회사와 얽힌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빌들에 관련해서 컬렉션 에이전시들한테 넘어갔을 때, 그러한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무료 상품에 당첨되었다는 전화, 이메일 참 많이 받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뭐 여행사 계통이 좀 많죠. 그리고 뭐 플라워, 꽃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행사에서 로러리에 당첨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 자, 네 번째로는 쓰지 않거나 문제가 된 크레딧 카드 사기인 경우,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사기를 당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가 먼저 전화를 하시죠. 그런 경우에 카드 회사와 잘 해결이 안 되신다거나 또 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으실 경우.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상점에 가서 상품을 구입해서 상점과 물건 관계에 있어서 상품 가격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실 경우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회사마다 제품은 리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콜에 관련돼서 상품 구입에 관한 리턴 내용을 상의하고 싶으신 경우 아니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고 싶으신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는 스탁, 주식에 관련돼 있어서 스탁 마켓 브로커에 관련돼서 에이전시나 브로커와 사기에 연루가 되셨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싶은 생각이 있으실 때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보통 스토어나 샵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내용들을 그런 경우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비영리 단체를 사칭해서 사기 단체 등이 방문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과연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가 합법적이었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그냥 체크를 주신다거나 뭐 그 관련해서 뭐 캐시 레지스터에서 캐시를 꺼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많죠. 예,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게가 잘 된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아홉 번째에는 주택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어서 베이스먼트라든지 레스트룸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맡긴 회사가 라이센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확인을 못하셔서 주택 수리를 한 후에 큰 손해를 보신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셔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만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있으셨을 때 불만사항은 FCC라고 합니다. FCC라고 해서 소비자 불만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영어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링크 밑에 보여드리는데 영상 밑에도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불만을 제기하는 나의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정보 내용,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내 주소, 아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 내용을 적으셔서 하단에 보시는 워싱턴 DC 쪽에 있는 정부기관 FCC에 발송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불만이 생겼을 때, 불만 내용이 있었을 때 신고하면서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아,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될 수는 있나, 굉장히 나의 부분에 신고를 하면서 노출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프로세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불만 제기 수수료가 발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다 불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만 제기 당사자가 FCC, 워싱턴 있는데 워싱턴까지 방문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법에서 필요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개별적인 불만 사항들을 100%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러한 내용들 말고 또 관계되는 내용들의 불만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속도,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 인터넷 회사의 빌, 또한 전화회사,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을 통한 전화 서비스에 대한 불만, 또한 케이블 회사에 대한 불만, TV 케이블 등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컨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얘기나 나의 불만, 나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살고 계시는 주 정부 내에 현지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주, 사시는 주에 정부의 공공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주 정부의 공공서비스 위원회 연락 정보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현지 전화번호부의 정부 부처 전화번호 목록 또는 공공기관 섹션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말씀드린 기본 케이블 TV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케이블 TV 서비스의 품질에 관해서는 관련된 문제는 LFA, Local Franchising Authority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LFA는 전체적으로 주마다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LFA 연락처 정보는 케이블 서비스 청구서 가지고 계시고 받으시는 청구서 뒷면에 보시면 현지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 사시는 주의 정부 또는 현지 업무 개선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요. Better Business Bureau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원 또는 주 정부 법무장관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영상을 또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기와 경제 손실을 덜 당하는 방법,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참고 삼아서 뉴욕 기다리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시던, 무슨 거래를 하시고 계약서를 쓰시던 소비자로부터의 권리라는 명세서의 계약서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정확하게 한 번씩은 파악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를 하는 상대가 거래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공사를 맡기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검사, 인스펙션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관련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일단 사인을 하신 후에,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후에는 사기를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인을 꼭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 또한 모든 빌이나 컨트랙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뭐 라디오나 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실컷 하고 자동차 광고가 그렇죠. 하단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져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라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말을 빨리 하죠. 그 내용들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함정이 굉장히 많죠. 특히 가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한 경우,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요즘에 온라인 쇼핑 또 컨트랙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평균치 가격 이하로 게시를 하는 경우, 굉장히 싸다고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싼 게 비지떡.
일단은 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의심을 일단 깔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돈을 지불해야 될 경우, 디파짓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디파짓을 하시더라도 조그만 금액을 하시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사용하신 것에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를 하시기가 좋다는 점, 상대가 택스에 대한 부분을 웨이브를 해줄 테니까 가능한 한 여러 방법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 조금 조심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화로든 우편으로든 무료, 프리로 어떤 당첨에 win, won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광고성 내용의 전화나 이메일 그런 내용을 받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광고성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또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들, 나의 딸이 또 이 부분에서 win 했다라는 부분을 들으실 경우 거의 100% 사기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실수나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비자 불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모든 품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에 내용 대해서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서브젝이 있으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주위 분들의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리포트하면 된다고 하더라 라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참고하셔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